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 촬영이요? 하나, 둘, 저기. 셋, 큐. 주의해야 될 거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운전이 주 일이다 보니까 운전 하면서 저희 지금 너튜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이신 거네요?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요. 편하게 잘하시는데. 네, 갑시다! 아이고, 기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요즘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땀이 안 멈춰요. 아, 진짜 수분 섭취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불편하신 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하면은 얼마 정도 걸리세요? 막히는 없이 그냥 질문이 술술 나오세요. 아, 가깝네요.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에요. 네. 아, 저 기사님들 중에서는 한 시간씩 가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가장한 수다와 함께 도착한 배송지. 네, 기사님 아파트에 도착했는데요. 배송하기가 조금 어떤 부분이 힘든가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거요? 오늘 물량은 좀 많은 편인가요? 아, 오늘 물량이 좀 많나 보네. 네. 잠시만요.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에 카메라 바로 찰수. 촬영 감독에서 어느새 다시 택배 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사님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나요? 거리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기사님들 도와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 더 친해져가지고 속에 있는 말도 좀 편하게 해주시는 편이라서요. 항상 촬영 오면 무조건 도와드립니다. 자주 오셔서 위로 겸 해주시면 감사하죠.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힘을 보태는 것도 그렇지만 콘텐츠 촬영을 직접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 이 너튜브로 홍보를 하게 되면 구인 광고비가 좀 덜 들거든요. 아. 그럼 구인 광고비를 아껴서 우리 기사님들에게 또 돌려드리는 선순환 구조가 돼서 열심히 너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콘텐츠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광고나 마케팅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죠. 그렇게 절약된 비용은 다시 기사님들을 위한 복지로. 자체 콘텐츠 제작이 두 번째 성공 한 수였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승현 대표의 다음 일과는요. 또다시 달리고 달려 아우, 이번에 보세요.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계약하러 왔는데요. 아, 계약하러 계약이요? 왔는데요. 아, 네. 네? 계약이요? 최근에 저희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우리 기사님들께서 요즘 쉴 곳이 많이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 커피숍과 MOU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아, 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덥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기사님들을 위해 지역 카페와 계약해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사님들이 실제로 다니면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곳으로 찾았습니다. 근처에 음식점이 되게 많거든요. 주차장도 또 붙어 있어서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와. 동선과 접근성 생각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네. 여기에 사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유. 흔쾌히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배달 알바를 해본 경험자로서 아, 그러시군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배달 기사님들 오실 때는 제가 뭐 음료도 드리고 잠깐 뭐 에어컨 밑에 쉬게도 해드렸는데 이걸 정식적으로 일처럼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기사님이랑 상생하는 회사 진짜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기사님이 힘든 건 꼭 제가 힘든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항상 기사님 힘든 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매년 지역 곳곳에 이런 쉼터의 수를 늘리고 있다는데요. 와, 너무 좋은데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반응은 최고입니다. 아, 뿌듯하시겠어요.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전승현 대표의 세 번째 한수. 기사님들 오시면 잘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찾은 사무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겼건만 아직도 일이 안 끝난 것 같은데요. 퇴근 안 하세요? 퇴근하려면 아직 좀 멀었습니다. 해외 선진물 시스템들 우리나라에 도입할 게 있는지 그런 것들 꼭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일찍 나오셔서 제일 늦게 나중에 들어가시네요. 기사님들과 소통할 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물류 시장의 변화가 기사님들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